마크하면서 7위로 올라섰다. 반면 롯데는 59승 68패 3으로 8위로 내려앉았다. 황영무, 이루수, 하주석, 지명타자, 페라자, 좌익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김태현, 우익수, 장진혁, 중견수, 이도윤, 유격수, 최재훈, 포수, 이 선발 출장했다. 윤동희, 중견수, 고승민, 이루수, 손호영, 삼루수, 네이에스, 우익수, 전준우, 좌익수, 나승엽, 일루수, 정훈, 지명타자, 박승우, 유격수, 서동우, 포수, 우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선취점은 롯데의 몫이었다. 롯데는 2회 말 선두타자 네이에스의 우중간 2루타로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전준우가 유격수 방면 땅볼을 때렸는데 이타구가 유격수 이도윤의 키를 넘어갔다. 글러브 위로 넘어갔다. 이로 주자 레이에스가 시야를 가리면서 실책이 만들어졌다. 레이에스가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뽑았다. 나승엽의 좌전 안타로 무사 1점 2루 기회를 이어간 롯데. 그러나 정훈이 1루수 병살타를 때리면서 2사 3루가 됐고 후속 박승욱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롯데는 3회에도 1사 후 윤동희의 좌전 안타. 고승민의 볼넷으로 1사 1.2로 기회를 이어갔다. 이번에도 롯데는 손호영이 유격수 병살타를 치면서 기회가 무산됐다. 롯데 선발 박세용은 5회까지 볼넷 1개와 피안타 1개만 기록한 채 완벽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류현진도 실점하긴 했지만 이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롯데였고 하나는 기회를 노린 뒤 놓치지 않았다. 하나가 6회 초 1사 후 최재훈의 좌전 안타로 기회를 잡았다. 황영묵의 중전 안타로 1사 1.2로 기회가 이어졌다. 하주석이 유격수 땅볼을 때리며 1루 선행 주자가 죽었지만 2사 1.3루에서 페라자의 중전 적시타가 터지며 1에서 1 동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노시환의 연속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2대1로 역전했다. 류현진은 6회까지 3자범퇴를 만들며 6이닝 99구 6피안타, 1볼넷 3탈 3진 1실점, 10승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7회 초 2사 후 이도윤이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고 권광민의 우전 안타로 2사 1.3루 기회를 만들었다. 결국 황영묵의 좌전 적시타로 3대1까지 달아났다. 하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타 안치홍이 계속된 2사 1.2루에서 좌선상 2타점 2루타를 뽑아내면서 5대1로 격차를 벌렸다. 그리고 페라자가 15경기. 8월 24일 이후 20일 만에 24호 트럼프를 터뜨렸다.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나균안의 144km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7대1까지 점수차는 벌어졌다. 세기를 박는 듯 했다. 롯데는 뒤늦게 쫓아갔다. 이번에도 실책이 포함됐다. 7회 말 1사 후 박승욱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대타 이정훈이 우선상 2루타로 1사 2.3루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윤동희의 유격수 땅볼을 이도윤이 알까기 실책을 범했다. 롯데가 만회점을 올렸다. 계속된 1사 1.3루에서는 고승민의 볼넷으로 1사 만루 기회가 계속됐고 손호영이 유격수 방면 2타점 내야 안타를 뽑아내 4대7까지 따라 붙었다. 이번에도 유격수 이도윤의 실책성 수비였다. 그러나 롯데는 이어진 1사 1.2루에서 네이에스가 유격수 병살타를 때리면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도윤이 호수비를 펼쳤다. 이도윤이 경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나는 김서현이 위기를 진화했다. 경기의 변곡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는 9회 초 1사 만루에서 롯데의 폭으로 1점을 더 달아나 승부의 세기를 완전히 박았다.
류현진의 10승이 완성됐고 김서현은 1, 3분의 2이닝 무실점 홀드를 기록했다. 마무리 주현상이 9회를 틀어 막았다. 타선에서는 페라자가 홈런 포함해 2안타, 1홈런, 3타점 활약을 펼치며 오랜 침묵을 깼다. 노시환도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역전타를 만들었다. 황영목도 3안타 활약. 롯데는 선발 박세용이 6, 3분의 2이닝 동안 100개의 공을 던지며 6피안타 1볼넷 5탈 3진 4실점, 2자책점, 으로 역투를 펼쳤다. 수비 실책으로 이닝 완수에 실패했고 시즌 10회, 6승, 째를 당했다. 한화 이글스의 믿음직한 투수 류현진이 13년 만에 10승을 달성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한화는 8대4로 역전승을 거두며 긴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승리로 한화는 61승 69패 2무를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고, 롯데는 59승 68패 3무로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화는 황영목, 하주석,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 등 주전들이 출전하며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한화의 타선은 류현진의 완벽한 투구에 힘입어 롯데의 선취점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 역전에 성공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초반 롯데는 2회 말 선두타자 레이에스가 우중간에 1호타를 날리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어 전준우의 타구가 한화 유격수 이도윤의 실책으로 이어지며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그 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3회에도 롯데는 윤동희와 고승민이 출루하며 1-4-1.2루 상황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병살타로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한화의 반격은 6회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재훈의 좌전 안타로 출루한 후 황영목의 중전 안타로 1-4-1.2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주석의 땅볼로 2사 1.3루 상황이 되었고 페라자가 적시타를 날리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노시환의 적시타로 한화는 2-1로 역전했습니다. 이날 류현진은 6이닝 동안 99구를 던지며 6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10승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7회 초에도 이도윤과 권광민의 안타로 3-1까지 점수를 벌린 한화는 안치홍의 2타점 2루타와 페라자의 투런 홈런으로 7-1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페라자의 홈런은 시즌 24호로 경기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롯데는 7회 말에 실책이 겹치며 추가 점수를 내며 추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도윤의 호수비로 더 이상의 추격은 막혔습니다. 한화는 9회 초 추가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었고 류현진의 10승은 더욱 값진 결과로 남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류현진은 오랜만에 승리로 팬들을 열광시켰으며 팀은 그의 활약 덕분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서현은 1,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지켰고 마무리 주현상도 9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타선에서는 페라자가 홈런 포함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하며 오랜 침묵을 깼습니다. 노시환도 2안타 1타점으로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롯데의 선발 박세용은 6, 3분의 2이닝 동안 100구를 던지며 6피안타 1볼넷 5탈 3진 4실점, 2자책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수비 실책과 타선의 부진으로 시즌 10회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화는 류현진의 활약과 타선의 힘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화 팬 여러분, 오늘도 경기 소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